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상로의 빨간 주식 서비스를 음성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문자 서비스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기차와 수소차, 그린 뉴딜이 부각되면서 전기차도 상승하고 수소차도 상승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알아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5G의 아버지 왈, 5G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2019년도 5G 테마를 최초로 만들어 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명이 5G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5G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주식 투자를 하세요라는 내용을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존리 씨하고 김정한 씨가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제가 좀더 첨언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내용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측면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적인 유동성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고 현재는 좀볼수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기차와 수소차 그린 뉴딜 부각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전기차하고 수소차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 뉴스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공급 자체가 이제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자, 이 삼성 SDI고 지금 보면 LG화학에 대한 특징이 결국에 2차 전지에 대한 완성품을 만들어낸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4대 구성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분리막, 자, 전해질,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필수 4대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타 원재료가 있고, 다음에 공정장비 관련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분리막, 음극재, 전해질,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적인 부분에 변화가 많이 나타나겠다고 했죠. 최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미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까도 겁나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또 빠질까도 겁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업체라든지 또는 공정장비 관련주가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도 쉽게 빠지진 않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물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잠시 좀 접어두자. 우선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이
거기에 주가까지도 함께 같이 동정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당한 성장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시장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대 중에 한 대 정도 전기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10대 중에 한 대도 안 되죠. 사실 보급률이 10% 채 안 되는 것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이 내연기관이 결국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 안에서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더 유지를 할 거라고 좀 봐야 되고, 다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실적적인 부분을 동반해서 올라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또 일부 넣으면서 또 조정을 넣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꾸준하게 우상향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는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삼성 SDI나 LG화학도 괜찮지만 그래도 나는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정장비라든지 또는 원재료 기업들을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런 원재료 기업들 안에서도 KG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면 사실상 잡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 KG케미칼은 이 유튜브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사실 원재료 관련 기업이라 했잖아요. KG에너캠이라는 회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바로 니켈이라는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도 강하게 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아직 안 오른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공정장비를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NS라는 공정장비, 자, 우리가 공정이라는 것은 2차전지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뜻하는 거죠. 그럼 그 2차전지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전극공정, 다음에 조립공정, 그 다음이 충방전공정, 자, 그 다음에 디게싱, 가스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극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PNT하고 CIS. 그럼 지금 PNT CIS라는 기업은 이미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PNT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여기에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자 3,500억입니다. 자, CIS. CIS도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CIS도 3,476억이고 현재 우상향을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충방전 공정은 PNE 솔루션. 어때요? 똑같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3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적인 CIS 그리고 PNT, PNE 솔루션에 대한 시가총액 대부분 다 3,300억, 3,500억 사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가 현재 이 조립공정은 아직까지 저렴합니다. 조립공정 같은 경우는 M플러스, 자, 시가총액 1,200억이고요 자, NS, 자, 796억이에요 자, 그리고 DA테크놀로지 1,36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립공정도 어차피 한 캐파 안에 다 같이 들어가는 원스텝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오로지 지금은 조립공정만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KG케미칼이 뜨기 전에 이 기업이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고 숨겨져 있는 원재료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뜨고 난 다음엔 못 사거든요. 여기서 앞에서 16%짜리 봉이 한 개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상한가 가버리면 이미 55%가 상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못 삽니다. 그러면 미리 사야 된다는 거죠.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과연 여기서 줄어들 거, 축소될 것인가 아니면 확대가 될 것인가, 그럼 확대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정장비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당장은 전극공정과 그리고 지금은 충방전공정이 많이 올랐지만 중간에 있던 조립공정에 대한 종목군들도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간다는 것은 또 다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슬라 관련주가 또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이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많이 떴던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이 명신산업 관련된 기업인 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슈가 돼버리면 갑작스럽게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슈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2차전지주들 안에서도 이런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올라간 종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저가 권역에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것도 나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 수소차도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타냈는데, 자, 수소차와 그리고 전기차, 이 두 가지는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적인 과제 안에서 쉽게 꺾이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주가적인 추이를 봤을 때, 자, 주가적인 부분이 자, 태동기, 성장기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주가 빠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전기차가 상당한 고성장을 이루는 여기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면, 여기 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면, 자, 그럼 수소차는 어디쯤 왔을까요? 수소차는 여기쯤 왔겠죠. 또는 여기쯤 왔겠죠. 이제 성장을 발돋는 아직까지 병아리인 한계라는 거죠. 이제 이 전기차 같은 날개를 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수소차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시너지를 받고 후원을 받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소차 시장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장기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눈여겨놓고 관심권역에서 봐줘야지만 우리가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일단 충전소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충전소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JNK 히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쉽게 안 꺾인다 봐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EM코리아라든지 우리 연료 탱크 관련주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5G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8월 5일날 시장에 대한 특징 얘기할 때 이 5G 정부 평가가 발표가 되었다.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했죠? 바로 안중기를 봐야 된다고 했죠. 안중기가 뭐예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을 봐야 된다.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가 하셨고, 5G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안중기가 한다고 했죠. 자, 오늘 올랐던 에이스테크 상한가였습니다. 에이스테크 뭐예요? 안중기 관련주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 뭐예요? 안중기 관련주. KMW 뭐예요? 안중기 관련주죠. HF 안중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검색어 시가총 그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적인 상위권 1등 앞에 찍었던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을 수 있는 종목 솔리드, 안중기 관련주예요. 중계기 관련주예요. 자, 결국에는 원스텝, 바로 이 안중기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셔야지만 5G는 더욱더 잘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터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 발표를 하면서 자, 5G 이렇게 안 터지고 있어. 너희 기업들 뭐하고 있어? 빨리 투자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잘 터지는 모습을 보여줘라는 거거든요. 5G 요금이 2만원, 3만원 더 비싸요. 저도 지금 5G 요금인데 5G가 안 터져가지고 LTE를 씁니다. 자,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더욱더 기업이 가열차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4조를 전반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1조 3천억만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자, 코로나 터지면 우리가 전화기 안 씁니까? 코로나 터지면 유튜브 안 봐요? 코로나 터지면 휴대폰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인터넷 더 많이 접속하고 게임 더 많이 하고 유튜브 더 많이 보고 쇼핑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 분명한 투자가 더욱더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더 받아놓고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투자를 할 거라고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당연히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무선 통신망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무선 통신망에 해당하는 것이 또 OE 솔루션이 되고 다스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저지연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또 다사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사 네트워크나 솔리드나 삼지전자는 이미 여러분들께 5G 종목군도 아노르 종목군도 이쪽으로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게 오늘 시장에서 급등 양상이 나오는 거죠. 자, 저희가 5G를 왜 제가 최초로 테마를 만들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자, 유튜브에 2019년 1월 달에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방송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 5G 핵심 테마다. 5G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은 안중기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 2019년도 했을 때도 밑에는 5G는 같다, 통신사에서 만들어낸 정책일 뿐이다, 그런 악플에도 불구하고 5G는 2019년도 KMW 700% 올랐습니다. 에이스테크도 250% 올랐어요. 오이 솔루션 600% 올랐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2020년도에도 이 5G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지금 5G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AI, 자율주행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5G가 안 되면 이 나머지 산업들을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초고속성과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는 이런 이 5G 고유의 특징이 있어줘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사물인터넷이 가능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하고 공장자동화가 가능하고 AI가 가능한 겁니다. 5G가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중기 관련주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오늘 그 종목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시면요. 자, 오늘 솔리드가 만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신고가를 갔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앞에 있던 이 고가 권역까지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물량에 대한 부담은 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단에 있는 9,000원 자리 자체를 우리가 익절가 밴드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찍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익절가를 잠시 이탈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또다시 뽑아냈거든요. 장기적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다산 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의 가치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이 고가군요, 14,000원대에서 15,000원 자리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 한때 이 에이스테크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연관 검색을 뜰 정도로 이 에이스테크가 이상류 종목이란 말도 많았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에이스테크도 기본적으로 한 3만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자. 대신에 우리가 지금 5G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장에서 조정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 이상로 5G 간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또 급락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린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고, 종목권들이 오를 때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그 주식 어린이라고 해서 주린이 또는 주식 초보분들이 많이 주식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존리 씨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김정한 씨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서 삼천리 자전거로 대박 났다,
그런 제2의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을 사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시간 동안 과연 삼천리 자전거를 몇 년 동안 들고 있었을까 를 먼저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기 투자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그 장기 투자가 모두 다 성공했을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장기 투자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느냐? 실패하거든요. 그럼 그 실패는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 김정환 씨가 삼천리 자전거는 성공을 했지만 우리가 포휴먼이라든지 또는 일신바이오라든지 많은 종목군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천리 자전거 말고 성공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실패를 보고 근데도 그때도 성공할 것처럼 얘기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인터넷을 잠깐만 좀 검색을 하더라도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들 제가 몇 가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일신바이오만 검색을 해 보더라도 사실 일신바이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10년도 8월 24일날 지분을 6.23%를 늘렸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분을 이렇게 늘리면서 이제 경영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현재 이거를 일신바이오가 지금 2010년도 8월 달에 지분을 저 정도 들고 있었으면 대박이 나야겠죠. 왜냐하면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2010년도 6월 달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1500원대 여기서 지분을 이제 추가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지금 현재 이제 3,800까지 올랐으니까 상당 부분 올랐죠. 약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한 2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지분을 보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미 팔았다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을 2010년도 6월 달, 7월 달에 샀다면 이게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5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약 75%가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존니 씨가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난 들고 있었다. 그거는 워렌 버핏 같은 얘기예요. 워렌 버핏도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라는 자랑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신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포유먼 같은 경우에는 매집 중이라는 기사가 2010년도 12월 달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 포유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포유먼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 포유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다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정환 씨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근데 그 삼천리 자전거가 대박 났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장기 투자에 대해서나 또는 김정환 씨나 존니 씨를 까는 좀 안 좋게 얘기하는 투에 대한 방송이 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어요. 장기 투자의 최약점은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3년 동안 주가가 만약에 빠졌습니다. 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 내 종목이 안 가면 3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마이너스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달 정도 주식 투자를 했는데 5% 수익이 났답니다. 한 달에도 5% 수익이 나는데 나는 3년 동안에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면 그때 제일 힘들어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성향이 있고요.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 투자가 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한테 맞는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도 지금 하는 방법은 급등하기 전에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선점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게 8월 5일날 이 5G가 빠졌을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어요? 아, 5G가 안 빠진다.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5G는 다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전 타이밍을 우리는 항상 노립니다. 그런 트렌드를 항상 쫓아갑니다. 그런 트렌드를 선점하고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등에서 또다시 한번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왜냐? 지금 이 5G가 반드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1년 동안 5G 이익 실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종목이 조정이 일부 나와버리면 저 스스로도 차라리 이익 실현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익절가대로 대응하시고 다음에 다시 오른다면 그때 다시 사면 된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돈이 좀 많으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자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1억이라는 금액을 사가지고 내가 1000%를 먹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것은 존 리시나 김정한 씨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힘들어요. 그럼 저분들은 100% 다 성공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이라도 큰 실패를 해버리면 다시 올라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라든지 5G가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를 반복하는 게 주가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들고 있었을 때 20% 먹는 거 하고 내가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40% 먹는 거 하고 뭐가 더 좋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 달에 20% 먹고 내가 또 다른 종목도 사가지고 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아니 나는 그렇게 매매하기 싫어. 그냥 한 달 동안 들고 있어가지고 40% 먹어볼래. 이건 개인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면 꼭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단기 투자가 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장기 투자는 산업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단기 투자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차트를 봐야 되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차트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흐름 자체를 판단하고 파악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지만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업황 자체에 대한 변화 과정을 통찰 있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어려울까요? 훨씬 더 단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수소차를 사야 됩니다. 수소차를 딱 2년만 보유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종목도 찝어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3월달에 빠졌을 때도 그때 추천해드렸던 카코였습니다. 지금 3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3배 오른 것을 알지만 저도 못 들고 있습니다. 저도 못 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3월달에 현대차 8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 현대차 기아차 괜찮다 영상도 있어요. 지금은 사야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그거를 지금까지도 못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 투자가 답이 아닙니다. 항상 성공한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하더라. 그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에게 맞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본인이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빨리 회전시켜가지고 일복리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더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금액을 좀 더 크게 운용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살 때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금액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회전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사고 팔고를 좀 더 자주 하시는 것이 두 배, 세 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나는 어떤 투자 스타일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 말고 직접 예전에 가서 만들 때는 투자 성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다 적었습니다. 본인이 손실을 얼마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냐.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50%까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시라면 분할 매도를 하시든지 또는 중장기보다는 우리가 단기나 중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정말 1년, 2년이 마다하고 뭐 5년, 10년 장기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면이 있는 분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참 남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직접 저렇게 잘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오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핵심 요지는 나에게 맞는 주식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에 맞는 투자 방법을 꼭 찾으셔서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 대신 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매매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마찬가지로 7월달 매매 내역입니다. 7월 1일에 다섯 네트워크스 마찬 오늘 이제 신고가 다시 한번 더 가는 모습이었고 오버반 신고가를 갔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7월 9일에 했던 게 이제 KG 케미칼입니다. 13,400원 오늘 이제 2만원 넘었죠. 또 다시 한번 더 이런 7월 9일에 했던 것도 모양이 바뀌는 모습이었고 자, 캠트로스도 150%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한미 반도체나 신진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지금 DMS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뭐 뒤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종목군들 뭐 한독도 신고가를 가는 양상이고요.
남은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8월 달에도 또 좋은 종목 많이 지금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 종목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한 기준이 잘 서지 않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번 그 종목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하시고요.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